네. 이분께서도 말씀 들으시다가 다시 자세하게 말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을 조금 바꿔본다면, 이분 이야기 되더라면, 절에 방문해서 기도를 올리는 것을 우리 불교 초심자들은 기도 방법으로 흔히 생각하기 마련인데, 법화경을 혼자서 수행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주제 질문이십니다. 특별한 것이 법화경에는 많은 신행이, 다양한 신행이 있고, 뭐, 사경도 대단히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사경하면서 용왕불교 기도하라든가 이러한 기도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예. 뭐, 요 말씀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우리가 처음 초심자이시면은 어떤 법화경이나 특별한 경전에 의지하시는 것보다도 부처님의 전체적인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의 기본을 알고 나시고, 그래서 그 기본 수행, 이제 사념초 수행 같은 것이 그런 불교의 기본의 기본이거든요. 그런 수행을 하시고, 또 기도,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기도 올리는 성현은 서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 또 지장 보살님, 이렇게 기본적인 기도를, 그거는 불교 방송을 의지해서도 혼자 하실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사찰에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신 다음에 정말 대승경전인 법화경을 의지해서 수행하시고, 금강경을 의지하고, 또는 하음경을 의지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초심자라고 그러셨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불교를 공부하시면은 낮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수행 기도로부터 초보 불자라서 걱정이 됩니다.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할지요? 우리 딸이 이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가장 힘든데요. 하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혀 백지 상태로 그래서 마음을 다 키우고 뭐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일 이런 건데 가시면서도 걱정을 하고 가시고 불편한 부분도 있고 마음에 드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예 다 내려놓고 그래 가서 그래서 스님 시키는 대로 뭐 마음에 드는 건 좋은 감정을 갖고 오면 되고 좀 저건 아니지 않나 이런 거는 그냥 그쪽으로 이렇게 밀어놓으면 되고 뭐 1박 매일 3박을 하시더라도 그냥 그쪽에 맡기는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게 물이 흘러가듯이 그지만 정신은 바짝 차리고 계셔야 되겠죠. 또 집에 가서도 이대로 취소시켜 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챙기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템플에서만 사찰에서만 경험하실 거는 정말 귀한 경험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 템플스테이 하시는 분들은 다 가르쳐 드려요. 뭐 마음 자세서부터 모든 일